안녕하세요.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194조 보실 차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 책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던데, 아닌가요? 몇 쪽이에요, 그러면? 몇 쪽? 192쪽이요? 192쪽을 안 했나요? 192쪽? 네? 34번까지 했다고요? 네. 그러면 91쪽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되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갑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될 테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죠? 일괄 신청.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관공서의 촉탁 등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촉탁 등기 안 했나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요약집을 좀 피겠습니다. 요약집을.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114쪽 펴보십니다. 114쪽. 거기 흔적이 있나요? 있죠? 네. 한 거네요. 네. 흔적이 있으시면 한 거예요. 강서의 촉탁 등기 보셨으면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일괄 신청, 등기의 일괄 신청이 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은 뭐냐면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라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 것. 세 번째, 등기의 원인이 동일할 것. 이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여러 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 위에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건물의 소유자도 갑입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만 넘깁니까? 보통은 토지도 같이 넘깁니까? 보통 거래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넘어갔죠. 그래서 토지도 같이 넘길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테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등기부도 따로 있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은 두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에요. 두 번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할이 동일합니까? 동일하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죠. 또한 등기 원인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두 번째, 관할이 동일한 경우.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괄 신청이고, 이게 요즘은 좀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갑은 7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가진 부동산은 7억 원짜리 밖에 없어요. 담보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10억 원을 안 빌려줄 겁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3억짜리 토지를 하나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담보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또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비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을은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에 대해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그리고 요 친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의 비담보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저당권은 하나의 비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인데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이때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중요한 지문이고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지문이 바로 요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별개의 등기신청 사건이에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등기신청 사건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비록 다를지라도, 별개의 등기신청 사건일지라도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뭐냐면 하는 김에 할 겁니다. 여기에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내년부터는 100억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이왕 좀 크게 쏘기 위해서.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경매 신청이라는 용어도 써요. 경매 청구, 경매 신청 혼용해서 씁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그럼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매 절차로 넘기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매 절차로 넘기기 전에 갑은 부동산을 후딱 팔아버릴 수 있죠. 따라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처분 제한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건 전부 다 처분 제한의 등기예요. 여기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A를 이전에는 경락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수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 맞습니까? 요즘은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요 A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매각대금으로부터 요 저당권자는 순위에 맞춰서 요 피담보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겁니다. 즉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저당권도 이제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요 매수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됩니까?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주는 등기입니까? 네, 이건 경매 절차, 매각 절차의 한 부분이라서 요 법원이 해주는 겁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요 저당권 등기는 어쩔까요? 비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죠. 따라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깨끗한 소유권.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말소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법원이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매각 절차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법원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 등기도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이것도 매각 절차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법원이 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등기는 매각 절차의 한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죠. 맞습니까? 매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들이에요. 따라서 요 세 개의 등기는 법원이 일괄 촉탁합니다. 법원이 일괄 촉탁하는 등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일괄 신청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네, 독촉을 하겠죠. 독촉을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금 납부를 지체한다는 처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체납 처분이라는 게. 그러면 체납 처분을 하면 이 갑이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넘기지 못하도록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압류 등기를 촉탁한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매수인이라고 부르는데 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매수 대금을 다 낸 시점. 그렇죠. 경락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사집행법이라고 부르고요. 민사집행법은 매각 대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사집행법은 여기서는 매수 대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경락 대금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어만 달리 쓸 뿐이에요. 그럼 이 매수 대금으로부터 세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매수 대금을 다 낸 시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해주는 겁니까? 세무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이것도 세무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A가 B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피담보채권 1억의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왜냐하면 매수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요 등기 어떻게 될까요?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 말소 등기는 누가 주관할까요? 세무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요 등기의 말소도 누가 해줘야 될까요? 세무서가 해줘야 될 겁니다. 요 세 개의 등기는 하나의 공매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죠. 따라서 이것도 세무서가 일괄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괄 촉탁은 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여지까지 출제가 된 건 첫 번째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등기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 등기법도 그래요. 워낙 어렵게 등기법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일괄 촉탁, 예외적인 일괄 촉탁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를 이 절차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일 것.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니까 직권 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등기라고 한다면 등기소에서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전 등기 하겠습니까? 압류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죠. 직권 보전 등기 하겠습니까?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이 있을 것.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것. 그때만 직권 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 이전하는 겁니다. 직권 보전 등기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왜요? 법원이 아닙니다. 세무서예요. 맞습니까? 이때는 직권 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세무서가 촉탁한 것이지 법원이 촉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보셨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요 지문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갑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되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물권행위 유인성설에 입각해서 물권행위도 어떻게 됩니까? 실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될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런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무권리지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등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병이겠죠?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되겠습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되겠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되어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말소 등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에게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요 갑이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요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맞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누구 승소 판결 해 주겠습니까? 갑 승소 판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 갑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갑은 곧장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대위해서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을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을 명의로 돌립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또 한 번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을에게 또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갑승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다면 이제 요 판결서를 가지고 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렵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십니다.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 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전자신청을 찾을 거예요. 전자신청 26쪽에 있습니다. 전자신청 26쪽을 보시고요. 요약집도 좀 펴보시죠. 전자신청 했나요? 안 했죠? 전자신청 프린트 26쪽을 피십니다. 왜요? 피시기 싫으세요? 좋은 얘기할 때 피시죠? 전자신청을 보시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등기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즉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회원 등록을 사용자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이 돼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회원 등록을 하게 돼요. 이때 사람은 자연인, 법인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 둘이 있을 겁니다.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외국인은 언제 지내 나라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살고 있는 데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국내 거서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국내 거서신고는 동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 그래서 재외동포법에 의한 국내 거서신고와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지만 동포들은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순수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규칙만 갖추면 비법인 사단 재단이 된다고 했죠.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아직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변호사, 법무사는 개인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개인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직접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출석은 무슨 뜻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는 뭡니까? 등기를 전자신청하기 이전에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출석 미리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등록 시 이때의 출석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와 여기 각 등기소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사용자 등록 신청 반려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즉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해주지 않을 겁니다. 2번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즉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죠. 반려가 될 겁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아예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죠. 반려될 겁니다. 이 사용자 등록 신청도 공법상의 법률 행위예요. 왜냐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게 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 행위고
공법상의 법률 행위는 증거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당연히 반려가 될 겁니다. 공인인증서 정보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했죠. 첨부되지 않는다면 첨부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반려가 될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등기를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되죠.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요약지 128쪽을 좀 피십니다. 128쪽. 128쪽에 줄친 부분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거기 유효기간을 보시면 유효기간 3년. 그렇죠.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할 때는 최초의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뭡니까? 직접 출서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유효기간 연장이 있는데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의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유효기간 종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연장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횟수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연자 신청은 사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직접 출서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출서 미리 해야 되겠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을 할 때는 네, 직접 출서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문서 작성자의 전자 서명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된다. 맞겠죠? 네. 2번. 자격자 대리인은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번호로서 사용자 인정한다. 즉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번호가 입력이 돼야지만 내 회원 등록이 이미 회원임이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3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된다. 아니죠. 뭡니까?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그렇죠.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그리고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라고 했습니다. 리을 공동신청할 사건에 대하여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누굽니까?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은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해야 된다. 상대방을 얘기한 겁니다. 즉 보통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단독 신청할 사건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겠죠. 등기문제의 승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단독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권리 등기라고 한다면 모든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공한다고 했죠? 이따 보시겠지만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는요.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는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 그때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항상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붙여야 된다. 맞겠죠. 등기관들은 뭐 외국어 잘 모를 테니까 네 그런 건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3번을 보실 건데요. 195쪽에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아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죠.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까?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추는 거죠. 토지와 건물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자는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합니까?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보전등기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이런 뜻이에요. 보전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는 보전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전등기가 실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완료증서를 한 장 교부를 합니다. 이 완료증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필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필자는 완료필자예요. 등기완료증서라는 겁니다. 이 등기완료증서를 왜 신청인에게 교부하느냐?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걸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필증을 한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이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등기까지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테고, 소유권이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겠죠. 그리고 등기부만 놓고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 따라서 이 을은 등기부만 놓고 볼 때는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부를 테고, 이 자를 등기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통해서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필증. 이게 왜 확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을 한다고 했죠. 우리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킨 겁니다. 확인이 됐으면 이제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할 테고, 그리고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주게 될 겁니다.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은 을이겠죠.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권리자. 그래서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의무자는 이 등기를 통해서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뭡니까? 이때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기필증, 등기권리자일 때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고, 확인이 됐다면 이제 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영수증으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등기권리자는 새로운 영수증을 한 장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신청인 중에서 새로 만든 건 누구에게 교부하는 겁니까?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그 영수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관에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맞죠? 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폐지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은 그건 등기필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다면 이제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죠. 요건 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 등기권리자에게 작성 통지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뭐가 대신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기관리자일 때 받은 이 등기관리자라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 의무자가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언제 받은 것을? 등기관리자일 때 받은 것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기필 정보는 현재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관리자가 있을 때 누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입니까? 네.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이, 이건,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그때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 이때 가등기 명의인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왜요?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요 을이 등기 관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요거를 맞습니까? 그런데 요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등기관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첫 번째, 을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출석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면 돼요.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 다른 자료 뭐가 있을까요? 매매계약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 작성했겠죠. 이거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매매계약을 최고 등기할 때 취득세 냈겠죠. 맞습니까? 납세 증명서. 이것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나 또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등기관은 확인조서라는 걸 작성해줘요. 이 확인조서가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등기의무자 을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요 을이 요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요 A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작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요 A가 변호사이거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 전문가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 을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나 법무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위임장을 받는 겁니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이 되면 위임장을 받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위임장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위임장이 한 장 있다라고 한다면 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까? 확인 안 했다는 겁니까?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 위임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 시. 뭐 대신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은 위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위임 확인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위임 확인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뭐도 같이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 그렇죠. 그래서 인감증명도 같이 첨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런데 요 A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라고 한다면, 즉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 을과 요 일반인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실 갑니다. 공증인 사무실 가서 요 갑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해줄 때 이 공증인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겠죠. 확인한 다음에 공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일반인은 공증 정보를 한 장 갖고 있겠죠. 이 공증 정보가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증 정보가 왜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냐면, 이 공증인은 변호사만 공증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등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증정보가 이제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본인의 도장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뭐도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기해달라고 2월달부터 계속 강조했었는데,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확인 조서, 여기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왜? 직접 확인을 받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 다 안 했죠.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이 될 때, 이때, 그리고 등기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 이때만 요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요 새로운 등기명인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뭐가 있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가?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또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이 없는 등기가 있죠. 직권에 의한 세권 보전 등기. 그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만약에 세입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아까 현재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 세입권을 회복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돼요. 왜요?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는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또는 피담보 채권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면 이때도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세권자가 을 혼자이다가 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갑, 을로.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돼요. 이 신청인과 등기 신청인과 요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일 때,
그때는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꼭 외우시라고 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의무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은 누가 됩니까? 등기권리자.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는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제공이 된 다음에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때 등기명의인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은 등기의무자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 돼요. 하지만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다른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직권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등기관이 하는 거죠. 신청인이 등기관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보전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도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을 때 그때 이 등기 권리자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아까 매각 절차에 의해서 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된다고 했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거 누가 해줬습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법원의 촉탁이지만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매수인, 경락인. 그 자를 위해서 뭐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요? 등기필 정보가. 요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데 그 작성된 등기필 정보는 그 매수인에게 통지해도 되고 법원에 통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도 되고 법원에 통지해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야 됩니까? 매수인이. 맞습니까? 따라서 법원에 통지가 됐을 때는 매수인에게 다시 송부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건 예외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자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통지받을 수 없겠죠.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지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통지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 종류의 등기완료 통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요약집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집 몇 쪽에 있을까요? 요약집이 아니라 참 요약집 맞죠? 요약집 몇 쪽에 있나요? 65페이지 95페이지 네, 95페이지 다 했던 거예요. 거기 95쪽을 보시면 서설에 설명을 드렸죠.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등기소에 제공한다고요? 등기의무자가. 맞습니까?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 두 번째,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세 번째,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 1번, 2번, 3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는 등기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다른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기재 사항과 구성 2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등기필 정보의 구성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영문, 아랍의 숫자를 조합한 12개를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를 등기소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나와 있고요. 곳곳 일반 신청의 경우 꼭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지만 등기관리자가 존재할 때는 등기관리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통지 방법도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오른쪽을 보시면 상대방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의 상대방.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등기명인이 된 신청인 무슨 뜻입니까? 신청인과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물론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될 겁니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관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할 때는 관공서에 통지해도 되고 등기관리자에게 통지해도 된다고 했죠. 관공서가 통지를 받으면 다시 등기관리자에게 송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깃 양가로 2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1번 이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면 종이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전자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될 때는 컴퓨터 파일 형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때 등기필 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건 또는 서면 형태건 딱 한 번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날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포맷하면 날라가죠. 하드디스크 망가져도 날라가죠. 또는 종이로 만들어졌을 때 애가 딱지 치다가 그거 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친구한테 넘길 수도 있죠. 아닌가? 그러면 이게 위험하니까 이때 등기 거기 보시면 1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만 작성되니까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보관을 계속 등기소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할 때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면 됩니다. 1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뭡니까? 관공서의 등기 촉탁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번, 2번, 3개월, 3개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완료 통지 나와 있는데 거기 맨 밑에서 두째줄 위로 올라가 보시면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신청인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가 뭡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요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요 네 가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거기 넘겨보시면. 거기 4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리고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걸로 등기필 정보 대신하는 경우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라는 얘기는 대리인이 신청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리인 신청했으니까. 따라서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요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도 한번 보죠. 4번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임자에 대한 통지 신청서에 등기완료 사실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임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하며라는 거 있죠. 이제 등기의무자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완료 통지 안 해줍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등기완료 통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43번을 보시죠. 43번.
다음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1번. 승선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는 제공하겠지만 등기 관리자는 아니죠. 2번. 상속 등기 뭡니까? 단독 신청이죠. 3번. 보조 등기 단독 신청이죠. 4번. 관공서의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촉탁이 관공서의 촉탁, 단독 촉탁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승선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게 답이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뒤에 또 나와요, 문제들이. 네, 잠시 쉬겠습니다.